안녕하세요. 프리티 가든입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네, 오늘은 꽃인 두 개하고 장화 신발, 그 장군의 신발 같은 거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화분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요. 요 꽃신에 들어갈 아이들은 미인들이 들어가야 되겠죠? 그래서 이 꽃신에는 하나는 신데렐라 미인, 하나는 애플 미인이 들어갑니다. 이두 미인이 이 꽃신을 신고 멋진 장화를 신은 장군님, 왕자님들에게 시집을 가는 그런 날입니다. 호빗 땅에는 잘 아시죠? 호빗하고 비슷한데 호빗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려갖고 아주 기다란 기처럼 생긴 그런 호빗하고 비슷하지만 요거는 잎이 넓어가지고 호빗 당인이라고 해요. 그래서 요거 호빗 당인도 요즘에 핫하죠. 호빗 당인이 아주 기세가 등등한 게 장군이나 왕자님처럼 생겼어요. 그래서 제가 요 꽃신 예쁜 꽃신 요 꽃신에다가는 요 미인들을 예쁜 신발을 신겨서 멋진 장화에 호빗 땅인들을 심어서 아이들을 오늘 시집 보낼 예정입니다. 네,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요 아이들에게 예쁜 옷을 입혀보겠습니다. 예쁜 옷을 입히기 위해서 훅을 좀 털어올게요. 네, 분갈이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화분 4개를 마련을 했고요. 다육이 배양토 준비했고요. 그다음에 다육이볼 복토로 깔아줄 다육이볼을 준비했습니다. 애플 미인하고 신데렐라 호빗 당인 두 개, 흙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은 애플 미인하고 신데렐라 한번 심어볼게요. 요거는 좀 얕아가지고 밑에다 다육이볼을 조금 깔아주겠습니다. 이쪽에다가 신데렐라를 심어줄게요. 신데렐라는 시집도 가기 전에 벌써 새꾸가 하나, 둘, 세 개가 나와 있네요. 좀 마음이 급했던 모양입니다. 네. 애플 미인이에요. 애플 미인도 마음이 급했나 봐요. 여기 자구가 하나 나와 있네요. 신데렐라보다는 좀 덜하죠? 둘다 뿌리 정리를 좀 해줍니다. 신데렐라와 블루미인이 자기 신발을 찾았습니다. 자기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찾았네요.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좀 얕아가지고 안쓸 때는 여기다가 과일꽂이로 이렇게 제대로 세워주면 좋겠죠. 이렇게 세워졌고요. 여기다가 복토로 다육이볼 좀 깔아줍니다. 일단 두 개의 미인 분갈이는 완성이 됐고요. 미인들이 꽃신을 신었으니 이제 왕자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죠? 네, 왕자님 분갈이 해줍니다. 반석을 몇 개만 깔아줍니다. 난석을 밑바닥에 좀 깔아줬고요. 흙을 좀 넣어줘야 되겠죠? 호빗들을 세워보겠습니다. 네, 호빗들이 그리고 뿌리 정리 좀 해줍니다. 장군답게 아주 멋집니다. 뒤쪽으로 또 가서 심어줘요. 신발들이 은근히 신기가 힘드네요.
네, 이렇게 호빗 장군이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. 두 번째 조금 큰 호빗 심어줍니다. 옆에 잘생긴 곳으로 얼굴을 앞으로 해주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호빗도 완성을 했습니다. 호빗도 완성을 해서 달걀보를 깔아줍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호빗도 완성을 시켰어요. 이제 요 왕자님들이 공주님들을 찾으러 갑니다. 네, 애플 공주와 신데렐라 공주를 만나게 해드릴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요 꽃신을 신은 두 미인 분갈이와 아주 멋진 장화를 신은 호빗 장군 두 개를 분갈이를 했습니다. 발꽂이에다가 분갈이 여기 애플민 이름하고 분갈이 날짜 써주겠습니다. 분갈이 날짜 6월 3일 써줬어요. 이렇게 하면 이제 분갈이 다음에 할 때 참고가 많이 되겠죠? 애플민하고 신데렐라가 시집간 날이네요. 오늘 6월 3일 그 다음에 이거 호빗 땅인 하나만 써줍니다.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결혼한 날짜네요. 네, 분갈이한 날짜 나중에 분갈이 할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. 네, 요 미인들은 조금 까칠해요. 그래서 요 미인들은 까칠해서 물 주기를 조금 조심해 줘야 돼요. 신데렐라 특히 다른 거 물 하나 줄 때 요거는 반만 줍니다. 네, 요거 애플민 그리고 물주기를 좀 줄여주시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바람을 많이 통해줘야 요 아이들이 더 예뻐진답니다. 빨갛게 물들어요. 네, 그리고 호빗당인. 호빗당인은 이제 가을부터 물이 들기 시작해서 봄까지 물이 들어요. 근데 지금 이제 여름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초록이로 변해갑니다. 아직은 조금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. 네, 이제 뭐 6월, 7월, 8월 들어가면 완전 파란 초록이로 변해요. 그러면서 또 가을에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. 요것들도 좀 마찬가지고요. 네, 요거는 더 심하죠. 요 다육이들은 물을 항상 조심하시는 거 아시죠? 네, 물을 흠뻑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에서 양념통 같은 걸로 살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이렇게 이제 물렁물렁 했을 때는 물고 파는 거고요. 이렇게 딱딱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물을 주면 안 됩니다. 뿌리가 썩어서 갈 수가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꽃신 두 개를 신은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늠름하죠. 호빗 왕자님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날입니다. 네, 이렇게 신데렐라와 호빗 따인 이렇게 같이 결혼을 할 거고요. 이거는 또 이렇게 애플미인하고 요 호빗하고 결혼하는 날입니다. 합동 결혼식이네요. 애들이 잘 어울리죠. 미인과 늠름한 왕자님의 만남. 오늘 이야기가 있는 그런 다육이를 한번 심어봤어요. 꽃신과 장화, 신발, 구두, 신발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심어봤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마치고요. 요 아이들도 이제 여름에는 병충해와 여러 가지 조심해 주셔서 병충해를 위해서 살균제, 살충제 좀 뿌려 주시고요. 그리고 이것도 여름에는 물 좀 아껴 주셔야 합니다. 양쪽에 왕자님들이 호의를 하고 결혼식을 하는 날입니다.